선율이 선율이 물결 치는 시간 특설 라이브 자 오늘은 뭔가의 조합이 아주 다양한 조합입니다. 어제 컬투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조합인데 아, 우선 가요계 최강 보컬리스트 시아의 메인 보컬 김연주 네 반갑습니다 김연주입니다 아 좋아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어야 되는데 옆에 없고 우리 노라조가 무대에 벌써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의 비주얼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자 오늘도 희한한 의상으로 컬투 찾아온 노라조의 일개미라는 노래인데요 어, 신곡이에요 신곡 네, 요거를요 아직 공개 안 했어요 이따 6시쯤에 공개 성공개 라이브 무대로 아 6시 공개인데 네, 문을 연다 역시 노라조는 컬투쇼 패밀리입니다 자 두 마리의 개미가 왔습니다 노라조의 일개미 들어보 보고 들어보시죠 예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야 게 왜 없겠냐만 꾹꾹 참아 다 그렇게들 살아가 먹고 살라고 존심 버리고 다 청춘을 불사르지 거친 목표를 향해 뭐든 어떻게든 기어 올라가는 거지 지친 이들아 힘내보라 보자요 간바떼 죽어라 평생 일만 하다 노는 법도 전부 까먹었지만 안 떠지는 눈을 뜨고 난 돼 우울한 것도 사치야 지친 이들아 힘내보라 보자요 간밭에 비타민 하나를 챙겨 먹고 거울에 비친 난 씩씩하도다 견뎌보자 힘을 내자 가슴이 웅장해지는 오늘 살아보자 오늘을 산다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헛되게 보낼 순 없지 나를 보는 내게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나를 보는 내게 기대하는 소중한 이들 위하여 괜찮다고 말해도 괜찮냐 묻지마. 다들 수고했어. 아, 수고했어. 아, 수고했어. 야, 이번에는 도라조가 개미로 돌아왔네요. 아, 분장부터 노래도 아, 막 감동적이고 갔다가도 중간 재밌었다. 공감이 되다가 이게 슬픈 노래인가 재밌는 노래인가 헷갈리기도 하고 막. 야, 아, 다들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네. 아유, 아 너무 긴장돼가지고. 아.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네. 아 너무나 긴장된 신곡으로 돌아온 노라조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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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김현지 씨는 2020년 마지막 출연이었습니다. 20년 아, 네. 2월이니까 그때 코로나가 막 시작되고 맞아요. 방청객이 없을 때 아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좀 아 진짜 휑하게. 어 맞아요. 또 그 노래도 되게 쓸쓸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그렇지만 제가 이제 자작곡으로 저도 가지고 맞아요, 나왔었는데 이제 쓸쓸하게 혼자 부르고 갔습니다. 아 네. 오늘 또 방청객 보니까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서 제 기운을 엄청 받고 있어요. 기운은 하지만 네, 저 아까 리허설 해볼 때 느꼈겠지만 여기 라이브 네. 할 때 바로 코앞에서 이제 아, 네 그런 또 맞아요. 아, 또 컬투쇼만의 라이브가 그럼, 돌아왔구나 그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잘 불러보겠습니다. 자, 일단 또 라이브를 들어볼 텐데 노라조 일개미 라이브 반응이 뜨거운. 근데 아니 읽어봐요. 이거 게시판 이거 하나씩 네, 네, 예 문자 읽어봐요. 네, 네, 네. 아 하세요. 네. 일개미 라이브 반응이 뜨겁소. 아 이거 아니, 제목이군요. 아, 네. 예, 예, 예. 그 제목이고요. 5285님 네. 예. 감미로운 멜로디와 그렇지 않은 의상과 가사. 크크크크크크크. 조이진님 역시 노라조네요. 네, 벌써 쓰리잡 4년째인데 힘들고 서러울 때 들으면 딱이네요. 플레이리스트 추가. 아 너무 감사합니다. 플레이리스트 추가하시는 게 해주시는 게 제일 감사하거든요. 제목이 일개미인데 좀 잘못 알아듣고 그냥 개미들 있죠. 주식 개미들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아니 근데 약간 그것도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 있어. 갑자기. 또 뭐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약간 이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 부업으로 살짝 하셨다가 그렇죠. 좀 상처를 입으신 분도 계시겠죠. 예. 그래서 네네. 이제 모두 우리의 얘기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이현정 씨가 아 주식 좀 잃고 만든 노래인가 봐요. 슬퍼요, 슬퍼. 바짝 당겨보자. 네, 조금 잃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네. 잃은 것 같죠. 아무래도. 정말 슬프게 부를 수 있는데. 네, 네. 문자 읽어주세요. 아. 예. 공사구호니까. 네. 네, 오늘 내 것도. 파란불이에요. 아하. 내려갔어. 끌이 이렇게 달린다니까. 아. 이동희 씨는 멀리서 이렇게 보는 라디오 보고 멀리서 보고 성냥인 줄 알았다.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까만 성냥. 네, 심지가 두 개인 성냥들. 예.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 일기미로 끝나지. 잘못하면 바퀴벌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네. 아, 여러분들 살짝 비춰도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 좀 항상 부응할 수 있게 아.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 망토 잘못 달고 나면 바로 바퀴벌레인데. 아, 그렇죠, 그렇죠. 잘게 달고 나면. 예, 예, 그렇습니다. 슈퍼 바퀴벌레가 될 수 있어요. 이지은 씨. 조빈 씨는 선글이 때문에 개미보다는 파리 같아요. 네. 그런가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아이 성향이다 보니까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하. 어쩔 수 없이 파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약간 좀 감춰야 되겠다. 약간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아, 공공사님이 연지님 흡사 옆에 계시니까 여왕개미 같으시다고. 그렇죠. 가운데 딱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이거 하나 썼어야 됐을 네.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 여왕님 앨범을 많이 팔 수 있도록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저도. 근데 제가 여태까지 봤던 노라조와 컴백하는 그 의상 중에 컨셉 중에 제일 얌전한 컨셉이지. 가장 얌전하고요. 그리고 가장 떨리는 무대고요. 아 맞아요. 네, 그냥 저희는 항상 늘 빠른 노래로 컴백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막 주구장창 불러지기만 끝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뭔가 이제 감정도 잡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들이 있다 그렇지. 보니까 너무 떨리는 무대여서 거의 둘 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목 풀고. 벌벌 떨고 있어요. 네. 아 잘했어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아, 노래가 너무 좋아요. 노래 너무 네네네. 아, 너무 멜로디도 너무. 내가 발라드의 네. 또 여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네. 여기 이제 형을 만드신 작사 작곡가 두 분. 아 네. 네.
저희한테 이제 놀면 뭐하니 한번 더 해라.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곡을 주셔가지고 아~ 야, 느낌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갑자기 근데 왜 장르를 이쪽으로 선택한 이유? 오래간만에 갑자기 왜 이렇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늘 행사를 다니거나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막 신나게 놀다가 마지막에 형이란 노래를 많이 불러드리거든요. 맞아요. 그랬을 때 좀 위안을 많이 드렸는데 형은 좀 뭔가 방황하는 청춘들을 위한 노래였다면 이번 노래는 약간 이제 그 청춘들이 성장을 해서 아하. 뭔가 어딘가의 바운더리로 들어갔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뭔가 쉽지 않더라. 맞아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을 내봅시다. 우리 기성세대들 또 우리 네. 가장들 뭐 우리 아버님들 네. 어머님들 얘기할 수 있죠. 만들었죠. 계약할 때 앞으로 놀아줘 색채를 버리고 원음 목소리를 살려 R&B 발라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셨다라고 맞습니다. 뭐 이제 드디어 온 건가요? 네, 막상 발라드를 하고 나니까 제가 벌써 그 시간이 많이 지났나 봐요. 네. 빠른 노래 적응했죠 이미. 네, 빠른 노래 적응이 너무 돼가지고. 네네네. 오, 너무 힘드네요. 네. 아, 그리고 네. 저도 이제 어쨌든 약속을 한 거니까 네, 사기 적당히 맞춰서 쳐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했으니까 그다음부터 주구장창 빠른 걸로 갈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네. 계절이 계절인데 안 더워요? 진짜 덥겠다. 우리가 왜 이 계절에 이렇게 발라드를 해서 옷을 이렇게 입고 예, 네. 머리에 이걸 쓴다고 했을까 했지만 이제 아는 저희는 더울 수는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우시다면. 아, 그럼요. 예. 저희가 아무리 시원해도 여러분들이 뭐지 하고 보시면 그게 더 괴롭거든요. 근데 지금 괜찮죠? 네. 웃기죠? 네. 예. 그래도 저희 얘기는 잘 들리죠? 아 인이어가 있어서 좀 들려요. 아 인이어. 인이어가 없으면 네. 사실 잘 안 들리거든요. 아 이거 하고 있구나.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살짝 이제 뚫어놓긴 해서 이제 약간 그렇긴 한데. 그렇죠. 예. 예. 아. 진짜 노라조의 그 스타일리스트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그렇죠. 네. 제작일 거 아닙니까 이거. 아 제작이죠. 그렇죠. 네. 가서 이게 치수 재고 머리를 네. 인형탈 제작하시는 사장님하고 또 만나가지고 네. 네. 사장님께서 그런 건 안 만들어봤는데라고 하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노라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되게 고생을 또 많이 하셨죠. 밖에서 오기 전에 원고를 보여주면서 오늘 이런 용으로 할 거예요 하면서 원고를 설명하는데 네. 작가가 그거에 다듬이 자꾸 찔렸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찔려가지고 아, 너무 죄송해요. 작가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오늘 하실 네, 이런 거고요. 뭐 이렇게 하셨죠. 진짜로, 네, 진짜로. 너무 죄송했어요. 예, 네, 자꾸 저희가 시비 거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예. 아 일개미. 네. 와 좋습니다. 너무 공감되는 노래예요. 자 이제 김현지 씨 노래 한번 해볼까요? 네? 아 네, 좋습니다. 노래 제목이 야 오늘을 완전 딱 그냥 네. 딱이네요. 네. 아 오늘 또 비가 오고 있는데 저희 노래 신곡으로 나왔는데요. 비가 오면 마음껏 울어도 되니까 라는 곡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와. 그러면 뭐 김현지 표 발라드? 네, 오랜만에 또 신곡이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제가 뭐 OST라던가 리메이크라던가 이런 걸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활동하신 걸로 기억하시겠지만 신곡은 저도 지금 한 3년 만인 거예요. 아, 진짜 오랜만이네.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또 컬투쇼에 3년 만에 나오게 된 건데요.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너에게 맞는 좀 이별하고 그런 감정들을 추스르지 못하고 비가 오는 날 정말 펑펑 울면서 그렇게 마음껏 울면서 그대를 그리워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비 소재를 가지고 그렇죠. 이별을 그려봤습니다. 아, 근데 김현지 씨가 부르면 진짜 김현지 씨만의 어떤 그 슬픔이 있어요. 슬픔을 더 배로 만들어주는 그 슬픔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예전에는 막 계속 애절하게 막 절절하게 했다면 1절에서는 조금 더 절제하면서 감성적이게 들으면서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했는데 2절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네, 그런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들으실 때 네, 이게 뭐라고 좀 긴 제목들은 요즘 줄여서 부르잖아요. 비가 오면 네. 마음껏 울어도 되니까 비오마울대 너무 귀엽대. 비마울? 비마울? 네, 비마울? 이렇게? 근데 이게 줄여서 얘기하면 다 알아듣나요? 맨 저는... 앞에 거하고 맨 뒤에 거만 쓰죠. 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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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오면 마음만 꼬로 되니까. 비까. 비까. 간단하잖아요. 비마울까? 비마울까? 좋아요. 비마울까 네. 좋은데? 비마울까. 뭔가 알아들을 것 같아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라이브로 바로 만나볼까요? 바로 만나볼까요?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노래하시죠. 개미들이 좀 안내 좀 해주세요. 개미들이 예예 개미들이 좀 무대로 좀 안내 일한다. 좀 해주세요. 일개미 일한다. 일개미 일하네 또. 아이고 못 참고 일한. 더듬이 찔렀어 또 연지 씨를. 조심하세요. 딱딱한가 봐 더듬이가. 옆에 서 있는 게 너무 웃긴다. 안내하는 게. 우리 또 바로 앞에 계신 분들은 또 대한민국에 또 이렇게 가까이 라이브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럼요. 감동이실 거예요, 진짜로. 네, 바로 앞에 있는 분들은 가까이서 들으신 대신에 너무 눈을 똑바로 마주치면 조금 민망할 수 있잖아요, 서로. 눈을 감고 감상하는 느낌으로. 네.
자, 지금 인연을 꽂고 계시는데요. 비가 오면 마음껏 울어도 되니까. 그렇죠. 네. 비가 오면 티가 안 나죠. 눈물 흘리는 게. 그죠? 비에 섞여 나의 눈물이. 그렇지. 김현지 씨의 신곡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레인이 day 흐린 하늘 아래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위로를 찾았고 Rainy day 누굴 만날 건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서 그냥 걸었어 혹시라도 마주칠까 예쁜 모습으로 우리 걷던 그 길에 서서 왜 또 눈물이 나 비가 오면 마음껏 울어도 되니까 네가 너무 그리워하여 몹시 눈물이 나니까 비가 오는 오늘만 널 그리워할게 다시 해가 뜨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 오늘만 혹시라도 가려질까 날 몰라볼까봐 우선도 없이 여기 이렇게 멍하니 서있어 비가 오면 마음껏 울어도 되니까 네가 너무 그리워하여 몹시 눈물이 나니까 비가 오는 오늘만 널 그리워할게 다시 해가 뜨 울어도 되니까 네가 너무 그리워하여 몹시 눈물이 나니까 비가 오는 오늘만 널 그리워할게 다시 해가 뜨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왔어요. 아~ 연지표 발라드가 돌아왔어요. 왔습니다. 와. 아 좋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노래를 이렇게 고음에서도 그 좀 막 완전히 아~ 확 지를만 한데 거기 또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 어떻게 예. 아, 나 이걸 잡고 또 불러 질르고 좋아하는 스타일이 노래. 아니 1절을 아, 너무 감사합니다. 긴장해서 또, 네, 들으니까 1절 끝나고 보통 박수를 치잖아요. 아무도 박수를 못 치시는 중 저도. 그렇구나. 네 네.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진짜. 너무 아, 좀 되게 목소리가 또 슬프셔. 맞아요. 네, 뭔가 되게 아, 뭔가 우는 것처럼 부르는 감동이 너무 받고 있는데 계속 더듬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너무 슬프게 뭐지? 더듬이가 약간 이제 비가 오면 천둥이 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연지 씨 천둥 맞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대신 맞으려고 피레침으로. 피레침 아. 원래 이제 그 비가 올 조짐을 보면 개미들이 이동을 하거든요. 아,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같이 이동한 거예요, 같이 일로. 연지 씨 공연장으로 제가 이동을 해서. 네. 아 근데 비가 안 오는 쨍쨍 해가 뜬 날도 왠지 비가 오게 만들 것 같은. 아, 그러니까 슬픔으로. 네, 그냥 이별 노래를 비 소재만 가지고 만든 거니까 비가 오는 날 조금 더 생각났으면 좋겠고 그냥 평상시에도 이별하면 떠오르는 그런 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자 네. 좀 읽어볼게요. 2724님이 노라조 때문에 웃고 김현지 때문에 울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웃고 울리네 진짜. 어. 노라조도 네. 슬픈 노래인데 그죠? 아 맞다. 맞아요. 네, 굉장히 슬픈 진짜. 노래인데요. 예예예. 예, 예, 예. 아니 근데 봐봐요. 슬프고 감동받길 원했는데 그렇게 네. 하고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그건 저희만의 어떤 나름의 발라드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럼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슬프게 한다고 해서 연지 씨보다 슬프게 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만의 색깔대로 또 그냥. 딱 좋은 것 같아. 나 지금 너무 좋아 지금. 그럼요. 네. 진짜 좋아요. 네, 여왕님한테는 우리 연지 씨도 문자 읽어주세요. 아 네. 9868. 9868님 부산에도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노래랑 너무 잘 맞네요. 어. OST로도 너무 잘 어울릴 듯합니다. 멋져요라고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자. 원음 씨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동욱 씨께서 보내주셨어요. 음이 우짜스카이 겁나 찡해부네. 아 세즈를 부르는구만. 세즈를 불러요. 세즈를 불러요. 이렇게 아 사투리를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세즈 한잔 하시면서 이 뭔가 네. 천막에서 그 느낌 나죠. 그렇지. 나죠. 나죠. 많이 들어요. 포장마차. 포장마차. 맞아요. 01271. 이분이 그 아모르 파티 부르신 분인가요? 목소리가 아주 고아지셨네. 예예예. 아,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점 하나 붙이고 불렀습니다. 점 하나 뗐어요 이분이. 김현지입니다. 네, 김현지. 네, 원래는 김현지입니다, 여러분. 네. 자, 광고 듣고 와서 4부로 일단 넘어가서 계속 라이브 함께 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러 이래 이러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 우두 야라라 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러 이래 이러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 우두 야라라 우디 컬투쇼 열라리 자, 4부의 문을 엽니다. 자, 노라조 김현지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너무 감동적이면서도 또 우프우면서도 네. 공감되고 아. 진짜 이정현 씨 노라조 멜땡 실시간 검색어 지금 1위를 찍고 아 진짜요? 어, 고맙습니다. 야. 어, 감사합니다. 진짜. 아, 고맙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감동스러운 수가 지금 신곡 아직 공개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네네네. 헐트쇼 최초 공개. 멜땡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듣고 싶어가지고. 아, 여러분 여섯 시에 한 번만 더 검색해 주세요. 예예. 여섯 시에 음원이 오픈되죠. 아, 그렇습니다. 예. 정말 헐트쇼 오늘 라이브는 발라드의 여왕과 곤충 두 마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아주 예 자연 친화적인. 아, 그럼요. 오. 친환경적인. 네. 자연 방송입니다. 네네. 예예. 9702님. 방청 중이에요. 어제도 김현지 씨 노래 부르고 왔는데 이렇게 눈앞에서 보다니 너무 짜릿하고 흥분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 계세요? 출근. 아, 마이크 한번 들어봅니다. 김현진이 노래를 왜 부르시게 된 거죠? 네? 왜 그 노래를 부르시게 된 거죠? 어떤 노래? 좋아합니다. 어떤 노래? 이렇게 길 따라. 이렇게 길 따라를 좋아하시는. 그 노래를 내 OST였어요. 김현지 씨 앞에서 불러본 적 있어요? 네? 어머나! 어떻게? 왜 가수만 항상 거기 앞에서 불러야 되죠? 왜? 맞지? 예. 가수 당사자 앞에서 노래 한 조금만 불러보세요. 가수 앞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야 이건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 대박이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조금만 불러주세요. 우리가 길게 들을 생각은 없거든요. 처음 부분. 예예 예, 처음 부분이든 뭐 중간 부분이든 뭐 어느 부분이나. 어, 떨려. 이렇게 길 따라 한없이 걸으면 그대를 만날 것 같아서 그림자 하나 둘 셋 지워져 가도록 걷다 보면 저 달을 만나 오! 오! 감사합니다. 아, 노래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뭐지? 아 김현지 씨. 네. 어때요 노래?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잘 부르시는데요? 아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데뷔하는 거 아니고 알고. 아니 뭐 음악 하시는 분이에요? 아닌데 와. 오늘 신곡 어때요 연지 씨 신곡 들어봤는데 마이크 대고 마이크. 아 진짜. 마이크. 아 노래방 가서 부르려고. 아. 감사합니다. 많이 불러주세요. 이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아, 예, 예.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딴 것도 잘 되나? 개미 탈도 한번 써보실래요? 이것도 괜찮은 거 아니야?
아, 잘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와, 어, 역시 방송 대단하니까 팬분 대단한. 그러니까요. 아, 팬분들까지 노래 잘하시네요. 그러네요. 앞에 계셨는데.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음 씨가 샘 스미스를 견제했다는 얘기가 무슨? 아, 네네. 아, 제가 어느 날 이제 인터넷을 하다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샘 스미스가 이딴 복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저희가 거의 2년 동안 활동을 쉬었거든요. 어,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우리가 이렇게 쉬는 동안에 다들 막 치고 나가는구나. 아니 진짜 우리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 하면서 조빈 형 보라고 좀 이렇게 올렸어요. 아, 어, 예, 사실 그런 네네. 그 검은 정장보다는 이런 복장이 또 개미에 어울렸을 수도 있어요. 아, 저도 약간 블링블링한 거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발라드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네. 아, 그렇지, 그렇지. 모든 어떤 포커스가 이제 의상으로 가면. 아, 그럼요. 그래서 이 노래는 좀 가사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예, 그래요? 근데 다음번 발라드 같은 거 하면서 아주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예. 우리가 최소한 엉덩이 정도만 부착해줄 생각 없는지 그 엉덩이 개미 똥구멍 정도. 그 뒤에다가 개미 똥구멍 정도는 달아주시고 나오는 거. 그거 한번 인형털 사장님 하고 한번 상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꼬리는 대거나 이렇게. 네. 어, 이 웨딩 화보는 뭐예요? 샘 스미스 때문에 찍은 거예요, 이거는? 아, 요거는요. 네. 아, 안구테러. 화보를 찍었다기보다는. 네, 이제 저희를 도와주신 이제 그 헤어 이제 부원장님께서 네네. 결혼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이제 같이 축하하는 영상을 찍기로 했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놀아줍니다 하면 그럴 것 같아서 같이 이제 신부 들러리로 네네. 아 신부 들러리로 네. 이렇게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네네. 깜짝 이벤트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네. 야. 대박이다. 근데 이쁜데? 이뻐. 조빈이 형 진짜 예쁘죠. 네. 조빈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쁘게 나왔고 원음 씨도 이뻐요. 원체 이상한 거 보시다가 저렇게 보면 은근히 괜찮아 보이는 네. 착시 현상. 예. 네. 근데 저것도 계속 보다 보면 이상해요. 예. 네. 그래서. 네. 아니 이뻐 이뻐. 네. 와 진짜 신기하다. 와 그렇죠. 아, 대박 대박. 너무 웃겨. 원음 씨가 비주얼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조빈 씨의 사이다 머리도 하고 싶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아 제가 이제 사이다부터 놀아줘에 합류를 했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이제 정말 이제 거의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40살이 다 되어서야 한국에서 데뷔를 하게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평생 고대하던 그런 무대였는데 무대 딱 올라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조빈 형만 봐요. 아 이게 사이다 머리에 다 압도가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이거 내가 어떻게 남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저도 한번 형한테 얘기를 했었죠. 형 저도 사이다 머리를 뭐, 좀 하면 안 돼요? 안 될까요? 그랬더니 가차없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제 거니까요. 아니 원래 그런 그 컨셉은 조빈 씨만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또 된장으로 우리가 또 얘기를 계속 이어갔지 않습니까? 네, 된장도 그냥 만들어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익혀야 돼요. 이것도 그냥 하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한 15년 이상 쭉 익혀야 아 뭔가 어울리고 괜찮아 보이고 그럴싸하고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욕심을 좀 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개미가 같이 됐네요. 그래도. 아, 네. 그런데 형은 너무 편안해 보이는데 저는 이게 너무 어색해요 지금. 네. 아 지금. 아 그 정도야 어색한데 사이다 어떻게 하려고? 어 근데 개미 탈시 원했더니. 이제 아, 네. 소음풀이 했잖아요. 예, 네, 근데 굉장히 숨어 다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들려물었다. 내공이 필요한 겁니다. 아. 정주현님이 또 김현진님 팬입니다.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위스키 온 더 락 리메이크 하셨는데 연진님이 부른 버전 너무 좋아서 자주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8316님도 연진님 위스키 온 더 락 하루 종일 듣곤 했어요. 김디 쌀이 하는데 저도 그 이후에 제가 위스키 온 더 락을 리메이크를 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들었죠. 예, 네. 이게 남자 버전이 없더라고요. 원래 최성수 형님 원곡 말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야 너무 좋더라고요 노래가. 맞아요. 노래 진짜 좋아요. 저도 이제 되게 기회를 너무 좋은 드라마 OST로 맞아요. 주셔가지고 드라마가 너무 좋았잖아요. 네 드라마가 너무 좋아서 이 가사가 좀 인생 내용이었는데 드라마에 너무 잘 어울렸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최성수 선배님이 너무 멋있게 불러줬던 맞아요, 곡이세요. 맞아요. 정말 이게 그 진한 인생의 그런 느낌을 내주셔서 제가 어떻게 불러야 될까 고민을 막 했었는데 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진짜 감사해요.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어때, 그것도 조금 이제 남자다운 그런 느낌이 빠박 나오죠. 네. 네. 저는 그래서 저만의 스타일로. 그럼 오늘 라이브를 해주실 건가요? 네. 그래서 오늘 또 태균 DJ님도 계시니까 좋죠. 위스키 온 더 락을 한번 불러드리면 좋겠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무대로 모셔봅니다. 예. 위스키 온 더 락 대결 한번 가는 건가요? 아이고 버전이 워낙 달라서 느낌이 자 김현지 씨의 우리들의 블루스 OST Whiskey on the Rock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지나고 보니 나이를 먹는다는 건 나쁜 것만은 아니야. 세월은 무슨 흉내낼 수 없잖아. 멋있게 늙는 건 더욱더 어려워. 피곤한 그날 저녁 카페에 있었다. 겨울 초입의 스웨터 창가에 감은 도둑 고양이. 감당 못하는 서늘한 밤을 꿔도 그렇게 세월은 가고 있었다. 아름다운 것도 즐겁다는 것도 모두 다 욕심일 뿐. 다만 혼자서 살아가는 게 두려워서 하는 얘기. 아름에 채워진 꿈들이 서성우가 가고 있네. 혀끝에 감도는 위스키 on the rock. 주친 시선에 이끌린 젖어있는 눈웃음에 흐트러진 옷 사이로 눈이 젖었다. 날 만나도 모르게 차가운 얼음으로 식혀야 했다. 아름다운 것도 즐겁다는 것도 모두 다 욕심일 뿐. 다만 혼자서 살아가는 게 두려워서 하는 얘기. 아름에 채워진 꿈들이 서성우가 가고 있네. 혀끝에 감도 on the rock. Yeah. 아름다운 것도 즐겁다는 것도 모두 다 욕심일 뿐. 다만 혼자서 살아가는 게 두려워서 하는 얘기. 아름에 채워진 꿈들이 서서 지금도는 whiskey on the rock. 그러니까 야. 제 버전이랑 완전 느낌이 다른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혜진 씨. 처음에 누가 부른지 모르고 들었을 때는 심수봉 선생님이 부른 줄 알았어요. 약간 네, 맞아요. 아, 세상 그렇구나. 어머 어머. 그런 줄 알았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진짜요? 제가 저 심수봉 선배님 너무 그렇구나. 존경합니다. 아유, 네. 대박이죠. 와, 너무 좋습니다. 전설을 향해 가는 거죠. 네. 문자 하나씩 읽어주시죠. 예, 갑니다. 네, 김상희님, 강상희님. 균디의 위스키 온더락은 막걸리라면 연지님의 위스키 온더락은 보드카 같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네. 네.
하나씩 읽어주세요. 네, 4455님 대구입니다. 지나가는데 오늘 발라드 김현지라고 포스터가 붙어있네요. 8월에 공연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메이저 나인이라고 소속사를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 같이 합동 콘서트를 해요. 그래서 윤민수 오빠랑 저랑 DK 오빠랑 포맨이랑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의 무대를 함께 8월 달에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8월 5일, 6일 서울. 네, 서울입니다. 서울에서는 그리고 대구에서는 12일 12일날 네, 9월 2일날 수원으로 또 찾아갑니다. 이렇게 조금 여러 지역을 가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메이저 나인으로 해갖고 여기 네. 유명한 이 가수분들 다 같이 네 합동 공연을 하게 됐어요. 이 회사로 이제 들어가신 거죠? 네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발라더들끼리 뭉쳐가지고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눈물 쏟아내겠네. 와, 맞아요. 전부 발라드 한여름에 핫한 발라드 들으러 와주세요. 혹시 그러면 김현지 씨만의 특별한 무대 뭐가 혹시 댄스가 있다던가. 이번에는 기대, 기대. 오늘 발라드라서 다 발라드야. 네, 댄스 없이 다 네, 발라드. 네, 발라드로서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발라드리는 거지 그냥 다. 네, 맞아. 다 그냥 발라드려. 아주 그냥 발라드리. 그때가 이제 대구가 좀 한참 더울 때인데 데프리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데프리카. 뭐 공연하고 나면 더 뜨거워지긴 한 50도 되겠다. 네, 더 뜨겁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네. 아 진짜 혹시 시아 노래도 불러주시나? 해달라고. 아 이거 뭐 제가 이 노래를 부른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들으실 수 있어요. 시아 곡 중에 제가 솔로 버전으로 낸 곡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힌트가 됩니다. 찾아봐야 되겠네. 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274님 조빈님 아버지께서 저희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께 말씀 많이 들어서 그런지 아는 분인 것처럼 친근하네요. 놀아줘 파이팅. 선생님이셨구나. 아, 뭐 본격적인 선생님은 아니시고요. 예? 예, 약간 이제 그 무슨 선생님이세요? 고생 선생님이세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약간 이제 그 뭐 성당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교사를 정도는 하셨는데 이제 지금 이제 약간 어떤 거 혹시 원빈이나 현빈 씨랑 헷갈린 거 계신 건 아닌 건지. 좋은 가르침을 주셨겠죠. 아 네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자 2993님 문자. 4년 전에 순천 만국 가정원에서 아니요 순천 만국 가정원.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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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아니 뭐 그 DJ가 그렇게 읽어 어떻게. 순천만 국가정원인데 순천만 국가정원 내가 이걸 만국 가정원에서 모르면 모를 수도 있지. 아니 내가 순천만 국가 이거를 어떻게 네네네네. 알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순천만 국가정원인지 네. 네. 순천 따로 읽히잖아. 야, 그렇게 읽으니까 완전 다른 데 갔다. 순천만 순천만 국가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네. 웬 이상한 아주머니와 잘생긴 남자가 있네 했더니 놀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관계자분께서 이제 가야 한다는데도 이리 와서 사진 찍어요 하면서 셀카 네. 찍어주시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때의 감동으로 지금까지 저와 와이프 마음속에 최애 그룹입니다.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제 아줌마. 만나긴 하지만 네. 또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바빠서 언제 또 만나게 될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뭔가를 남겨드리고 가는 게 저희의 일인 것 같아서. 네, 노라조는 초상권이 없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초상권이 있다고 해도 뭐 아끼겠습니까? 예. 그리고 초상권 있다고 그러면은 뭐 또 굳이 아, 그러면 안 찍을게. 뭐 이렇게 되는 분위기여서 예. 편하게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자, 친근하게 다가온 우리 노라조 라이브 한 곡을 더 듣겠습니다. 어떤 노래 해줄래요? 우리 연주 씨의 위스키 언더락을 들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컬투쇼 우리 또 어린 팬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사이다 언더락으로. 예, 사이다. 사이다 언더락. 더울 텐데. 예. 저 안에 개미 복장으로 네. 사이다를. 멋있네요. 자, 사이다 신나게 한번 놀아 봅시다. 네. 자, let's go. 야하! 살다 남편 이렇게 열심히 산단다 얘들아 화이팅! 밤 고구마 달걀 노른자 닭다리 없는 가슴살 답답하고 목이 메이고 물 한 잔 없는 사카라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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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꽉 맥혀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사이다 간절히 사라진다 사이다 소풍의 김밥 사이다 라라라라 오오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간절히 사라진다 사이다
이번에 사랑해 너 좋아. 드라마 주인공 맨날 고구마 드라마 뒤에 뉴스를 보면 아싸. 그건 더 훨씬 고구마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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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꽉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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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도 꽉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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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맥혀 한 냉장 고리 열었다 살려 있잖아 펄투쇼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니까 오오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소풍의 기법 사이다 랄랄랄라 오오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김태경 완전 멋있다 랄랄랄라 시원해 사랑해 너 좋아 자 좀 더 진하게 머리로 박수 한번 소리 질러볼게 갑니다 Sa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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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 콜투쇼 다같이 소리 질러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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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꽉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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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도 꽉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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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꽉 맥혀 냉장 고리 열어 짜리 살다 있잖아 콜투쇼 있잖아 뻥 뚫린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소풍의 기법 사이다 랄랄랄라 오오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김현지 완전 짱이다 랄랄랄라 시원해 사랑해 너 좋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놀아줘 놀아줘죠. 야 놀아줘야 야 사이다에 아. 야 사이다에 개미가 꼬였다고 이대근 씨가 보냈네요. 아, 당분에는 개미가 꼬이죠. 아, 꼬이죠 꼬이죠. 아. 사이다 바닥에 흘리면 개미가 꼬이죠. 네네네. 아. 아. 유주희 씨 갸습하고 더운데 놀아줘 사이다 드니까 속이 빵 뚫리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3266님 아 귀여워요 크크 놀아줘 돈 많이 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아, 네. 돈 많이 줘야 될 것 같아 네, 많이 벌어서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예. 이만원 씩 더 드립시다 5282님 아. 무대를 저렇게 하시는데 조비님이 어떻게 MBTI가 I인지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까 이제 선글라스와 이런 이제 장치들의 장치가 있어야 뒤에 숨어서 예,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약간 지금 느낌이 이제 땀이 몽글송글 나면서 약간 그 여러분들 샵에 가시면 이렇게 뭐 이렇게 비닐 씌워 놓고 이렇게 뜨끗하게 돌리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으로 지금 방송하고 있네요. 아, 아래가 지금 네, 아래가. 야, 지금 모공 다 열렸어요, 지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예. 자, 빨리 광고 일단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자, 속보가 도착했네요. 지금 멜땡 검색어 1위가 김현지 씨로 바뀌었네요. 2위가 위스키 언더락이고 야 3위가 변해 듣기 좋은 노래고 야 진짜 덕분에 저의 위스키 언더락도 좀 들어보시겠네요 사람들이 아 너무 좋죠 그렇죠. 영광이네 4위에 방탄소년단 있어요 야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신곡도 많이 들어주세요 아 이게 네. 컬투쇼의 힘인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진짜 짱입니다 위스키 다시 광고 하나 주십시오 어 위스키 네. 광고 네 위스키 광고요 위스키 광고요 아니 아니 위스키 광고 아, 신곡 제목 아 신곡은 비가 오면 마음껏 울어도 되니까라는 노래입니다 아. 지금 비 오는 날 이렇게 많이 들어주시고 비가 오지 않아도 그렇죠. 이별이 생각이 난다면 한 번씩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현지 씨. 네, 자, 감사합니다. 우리 놀아줘도. 네. 아, 네. 오늘 너무나 즐거웠고요. 오늘 연지 씨와 콜라보 일하다가 비 오는 날 마음껏 울어도 돼. 네. 그래서 뭔가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굉장히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개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오렘 씨도. 네. 아, 진짜 일개미로 2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시 여러분들 많이 다운 받아주세요. 6시 나오고요. 예. 네, 오늘 상지도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예, 오늘 들어주신 쇼드놈들 와주신 분들 방송놈들 고생했어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실게요. Thank you. Thank you. I love you. Hello.